어휴, 토니 어머님, 입이 귀에 지금 걸렸어요. 네. 아니, 여기 딱 들어오는데 막 야. 빛이 난다. 눈을 못 뗀다. 예. 사실 오랜만에 또 이제 영화로 네. 돌아왔어요. 네. 영화 범죄도시 3. 네. 네. 예, 뭐 아. 1편, 2편 다 대박 같잖아요. 이제 범죄도시 3에서 아 이번에 또 최강 빌런 역을 맡았는데 그 첫 번째는 윤계상 씨가 악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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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손석구 네. 씨. 네. 이제 세 번째. 와, 악역. 그런 그래서 역할이에요? 네. 그럼요. 지금부터 여기 나타나. 원투, 원투. 경찰한테 약을 뺏겨? 그 언제 개봉해요? 5월 31일에 개봉합니다. 5월 31일. 네. 이준혁 씨가 하는 악역도 굉장히 기대가 기대가 되네요. 진짜 기대되고 기대돼. 보고 싶다 빨리. 손석구 씨랑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잖아요. 아, 네. 지정생존자라는. 그렇죠. 같이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 범죄도시 3 출연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힘들 텐데 잘해봐. 네, 응원해줬어요. 응원해줬어요. 네. 아니, 그 범죄도시 3에 직접 캐스팅한 분이 마동석 씨라고요? 예, 맞아요. 범죄도시 2가 개봉하기 전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이제 2가 곧 개봉할 건데 잘 될 것 같고 너가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니? 아, 3에서는? 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네,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